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청약시장이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향후 2년 후에 우려할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과열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 그건 뭐 금할 길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1.7에서 1.5로 낮춰버리는 바람에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틀림없이 이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의 영향이 주식시장에 더 클 거냐 부동산 시장에 더 클 거냐를 보면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도 반응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외환시장도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시장이 거꾸로 반응하는 것 같아. 금리 인하를 해도. 그래서 일단 우리 주식시장 네. 한번 좀 짚어줘 보세요. 뭐 금리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무덤덤합니다. 뭐 거의 반응이 없다 봐야 되겠고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메르스 때문에 소비 위축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수출 증가율도 지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지만 3분기 실적부터 자신이 없다. 이런 좀 이 위기감이 좀 많이 시장을 덮치고 있어서 금리를 내렸지만 시장이 그만큼 반응을 못하는 좀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도 답답하네요. 예, 주식시장에 내 보여주시면 주식시장 그동안 올라올 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금 빠지니까 같이 빠져. 낙폭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아, 심하게 낙폭이야. 뭐라 드려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 조금 재미없는 구간 조금 지나지 않을까. 아, 당분간? 예. 알았어요. 여름 휴가 갔다 올 때까지는 내 주식시장 판을 전광판을 안 들여다보고 있을게. 예. 어쨌든 즐거운 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외환시장 엔화하고 원화하고 좀 같이 지금 엔화가 요즘 요동치대? 예, 일단 125엔을 뚫었다가 다시 지금 뭐 구로다 발언도 있었고, 특히 어제 FOMC 회의가 사실 시장이 다 약간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포지션을 잡은 탓인지 오히려 또 급하게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 우리 금리 인하하고 오히려 환율이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뻘쭘해지는 네. 상황이 오다가 금리 인상 앞두고 신흥통화들 전체적으로 약해지면서 환율이 좀 오르다가 또 FOMC를 또 실망감을 주면서 다시 지금 110원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1100원대 밑으로. 1110원대 밑으로. 1110원대 예. 밑으로. 예. 아, 110원대가 앞에 1000을 생략한 거구나. 예. 난 또 숫자를 잘못 얘기하고 동그라미 하나 뺀 줄 알았지. 아. 죄송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의 방향성, 이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투자의 방향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 상반기에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우리 좀 매크로하게 송 박사님이 좀 짚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하게 우리 박 소장이 좀 짚어주시고 네네. 그러면 뭐 얘기가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질문. 질문. 자,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매매시장적인 측면에서 또 임대시장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다 양호한 측면인데요. 가격에 있어서는 2014년도가 2%가 올랐고요.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현재 1.5%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1.3% 올랐고요. 지방 5개 광역시는 2% 올랐습니다. 이게 5개월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을 만약에 합산하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은 아마도 3%까지도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1월달 같은 경우가 8만 호, 2월달이 한 8만 호,
3월 달에 11만 호, 4월 달에 12만 호. 이 수치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는 작년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의 거래량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상당히 기준금리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30대의 경우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새로이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로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거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만큼 낮으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결정적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반기에 거래량의 측면에서의 양호한 증가와 또 완만한 상승의 주택가격 부분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한 임대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전세가격 부분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3%에 비하면은 상승폭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양호한 흐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흐름이 어때요? 뭐 요즘 이야기가 네. 전세 구할 거면은 돈 조금, 물론 전세 물건도 없지만 네. 돈을 조금만 버티면 산다고 지금 나오는 네. 정도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1.5%입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낸 이후에 가장 최고치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71.5%는 이게 전국적인 평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80%, 90% 육박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이 물량이 상당히 그 수요가 큰 반면에 공급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수요자적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높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매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그 저기 부동산 그 거래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아,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분들. 네. 이분들이 한동안은 부동산 매매는 없고 전세만 있어서 돈이 벌이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 전세값이 매물이 똑같아지니까 전세만 놔도 충분히 수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박사장님 어떤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그 수도권 지방 네. 또는 뭐 재개발 무슨 뭐 이런 그런 좀 요 구분을 좀 해가면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어땠는지에 관한 얘기 오늘 상반기 또 신규 분양 또는 기존 주택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남 도곡동에 있는 R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2005년도 매매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그거 굳이 그때? R이라고 안 하시고요. 네. 어디라고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렉슬 아파트의 네, 경우에 네, 12억에 전세가 한 6억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50% 정도 됐었죠. 근데 현재는 매매 가격은 1억 올랐습니다. 13억. 약 한 13억 정도. 근데 전세가는 9억에서 150억. 나도 한번 전세 끼고 살만 하겠네. 전세 끼고 하나 사실. 뭐 돈이 좀 많으시다면 대출은 가능하면 좀 줄이셔서. 네, 금리가 오르면은 좀 굉장히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네네. 전세 끼고 살 거니까.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율이 60%에서 70% 됐고 어디는 70%에서 80% 됐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6억짜리가 9억 5년 만에 이제 9억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66% 2010년도 5월 달에 66%였던 게 지금 73% 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7%지만 지방도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모수도 분모도 오르고 분자도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지방도 못지않게 서울 수도권 못지않게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은 뭐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만큼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뭐 비율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분양 시장하고 네네네. 기존 그 중고주택 시장하고 네. 뭐 어디가 더 활성화됐어요?
아, 전세에 있어요. 아, 전세 말고 매매도. 아, 매매에서. 아, 당연히 신축. 신축이죠. 네. 사람들이 다 글로몰리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합니다. 평면 아파트 평면 자체가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겠죠. 같은 33평형이라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 드레스룸 자체가 훨씬 넓어져 있고 발코니도 많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공조 시스템 자체도 강제 흡배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수 있죠. 물론지. 왜 그래요? 그 평수는 똑같은데, 면적은 네네. 똑같은데 네네. 새로 하는 거는 정말 좋아 보인단 말이야. 네, 좋습니다. 실제로. 어. 그 왜 네.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모르겠어. 면적이 똑같은데 네. 방법이 없잖아. 벽을 얇게 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평면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자체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저기 시설 자체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또 사람의 기호라는 건 변화되고 아, 그렇죠. 아시지만 뭐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평균 가구 원수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는 평면을 공급하다 보니까 신평면이 당연히 인기를 끌게 되는. 네. 하나만 더 네. 질문을 할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감이 들어간 질문인데 이게. 아, 예. 목동을 살라 그랬었어요. 네. 나 개인적으로. 네. 목동 24평인가 26평인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네, 네. 살긴 무지하게 불편하고. 네. 근데 학군이 좋으니까 전세값은 굉장히 비쌌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억인가 주면 살 수 있었던 전세 끼고. 네. 살라라도 돈이 없으면 못 샀어.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저 강남 쪽에 재건축은 값이 많이 뛰었는데. 네. 목동은 상대적으로 덜 뛰었거든. 네네. 네, 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과 즉 몇 평형을 몇 세대 공급할 거냐. 결국에 인구 티오하고 관련이 되겠죠. 네. 그에 따라서 기반 시설 확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반 분양가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반포에 분양했던 그 재건축 아파트의 그 일반 분양가가 워낙 높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감이 되니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그게 다 올라가 버리고. 예.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 그에 못지는 않지만 또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강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에서 차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목동은 그 재건축이나 이런 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아, 시간이 네. 더 걸린다. 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를 내놓은 게 재작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네. 그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 제 기억에 의하면 부동산이 수도권은 완전 네.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네, 제발 네. 매매 거래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럴 때가 그때였는데 네. 부동산 정책들을 뭐 몇 가지 그 위에 내놓으면서 요즘 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뭐였었어요? 사실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LTV DTI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가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늦게 됐죠. 예, 그 늦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2년 전만 해도 사실 하우스 푸어다, 뭐 렌트 푸어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신조어처럼 크게 유행했던 네,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가장 그 궁극적인 그 장애 요소가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래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그때 당시에 정부 정책에서 초점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거래를 어쨌든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던 거였고요. 예. 그중에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과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LTV와 DTI였는데요. 네. 이전의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가 수도권이 굉장히 규제가 강했습니다. 네. 지방은 규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이라는 이 특성상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싶어도 수요적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반면에 지방은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해도요. 지방의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경우가 비로소 이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지방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되는 시점에 이제 거의 그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그 LTV DTI 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 부동산 3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민감했던 건설사와 민감했던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택 가격에 대한 형성 그 기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제 폐지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이제 그 분양 시장이 그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서는 대체제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보면 뭐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이 간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네. 부가 쌓이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 보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잘 돼서 좀 소비도 되고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주식 시장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좀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이 전세값 되느라고 주식 투자 못하고 오히려 있던 돈까지 펀드 환매해서 전세값 올려주느라고 주식 시장이 오히려 안 된다. 소비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그래프만 놓고 펀드 자금 빠져나가는 거, 전세값 올라가는 걸 같이 그려놓고 보면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 수급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 오가는 돈 차원에서 보면 전세값 오르고 주택가격 오른 게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이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더 우세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입니다. 맞아요. 네. 몸에 와닿는. 네,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죠. 네. 왜 전세 사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동안 전세값 올려주느라고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아마 내년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또 더 올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음번 전세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이건 여담이지만 친구가 올 초에 이제 마포 쪽으로 전세를 얻어서 오는데 뭐 일정 금액이어서 20분 후에 이제 집사람이랑 상의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20분 뒤에 전화하니까 그 집은 나갔습니다. 가장 흡사한 가격은 그거보다 2천만 원 더였는데 지금 4개월 흐른 뒤에 같은 조건의 집이 그거보다 1억 5천 더 올랐다는 겁니다. 전세값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 그 뭐 금할 길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걱정스럽네. 다음번 재계약할 때 1억 5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스럽네. 이제 그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스트레스인데요. 예. 반대로 임대인한테는 예. 1억 5천을 받아도 은행에 넣어봐야 그렇지. 얼마 안 나오니까. 예. 예. 네. 자, 그럼 뭐 우리 대체로 임대인 입장은 잘 대변을 하죠. 임차인의 입장만 대변을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부동산 뭐 요즘 돌아가는 걸 좀 이제 한번 보기 시작을 하죠. 앞으로 뭐 트렌드도 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부터 조금 좀 본격적으로 속도를 좀 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장 핫한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핫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청약 시장이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값 올려주느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경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약 시장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과열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한 1,000실을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100대 1씩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미계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동 자금을 그쪽에 투자를 했다가 프리미엄만 받고 빠지려고 했는데 나쁜 층이 된다든지 나쁜 호수가 되면은 그냥 청약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막 가서 청약을 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시장의 그 올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2년 후에 우려할 부분으로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까지의 그 청약 분양 시장의 경우가 한 19만 호 정도 이루어졌고요. 네. 하반기는 약 한 20만 호 정도에서 22만 호 정도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한 40만 호가 됐네요. 예, 40만 호를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이네. 예, 그러면은
이 물량이 실제로는 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급 물량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좋고 거래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2.5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공급 물량의 과잉 공급 부분은 어떻든 간에 주택가격의 조정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청약을 말씀하셔서 제가 청약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신버블세븐 뭐 이런 거 나온다며 청약시장에. 신버블세븐이 왕구나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청약이? 버블세븐이 다시 오기에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버블세븐도 좀 세분화되지 않을까. 인서울과 아닌 곳으로.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인서울에 지금 분양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서울에 재건축 단지들. 아, 재건축 네, 단지를 빼고는 거의 없죠. 땅이 없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신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봉동이나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평형이 있다 보니까 이 대형 평형이 좀 애물 단지입니다. 그게 다시 가격이 올라오겠냐? 그럼 반대로 이제 그 거시 경제를 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걸 묻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아니 내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 이거 다 빼고 나왔기 때문에. 난 뭔가 네. 뭐 노른다는. 네. 그래서 마음 놓고 나쁜 얘기해도 돼. 네. 나는 마음 안 상해 이제. 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3% 이하로 계속 그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KDI는 얼마로 봐요? KDI는? 올해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을 3.0%를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잠재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은 이제 2.5% 낮겠죠. 부분에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이제 주택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적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는요 해마다 37만 명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인원수의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주택 수요의 가장 큰 핵심 연령층인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2030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절대적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층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작은 2018년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가구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네네네. 근데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해보면 고령화로 나타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자산만 있고 금융 자산이 없다 보니까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이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택 시장의 그 압력은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는 그 이게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의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면에서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트렌드는 어쨌든 간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와 같은 이제 그 버블 세븐과 같이 버블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 매크로한 얘기는 조금만 이따 다시 해주시고 우리 마이크로하게 다시 한번 네. 돌아가서 이제 이걸 또 보시는 또 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그러면 다 자기 사감이 안 끼어들 수 없어. 네. 이거 매크로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게 대변해서 민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청약이 그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센터가? 대박 소위 뭐 난데 잘 아시지만 위례 우남역 프로지오가 뭐 기록적인 뭐 청약률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좋아요. 형도 넣다 떨어졌는데 뭐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당연히 나왔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례 분양됐던 또 실제로 입주한 아파트도 있으니까 네. 그쪽에 매매 가격하고 네. 그 우남역에서 분양했던 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프리미엄을 누군들 청약을 안 하겠습니까? 네. 난 왜 몰랐지? 거기다가 저기 가끔씩 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두 세대, 세 세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지구, 네곡지구에도 두 개씩 나왔어요. 근데 그 두 개 를 공급을 했는데 청약자가 787세대 또 하나는 159세대 하나에?
아니요. 두 개를 공급했는데 네. 그 두 개에다가 159명과 그러니까. 787명이 신청을 했다. 각각 아. 하나에.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좀 뭐 흐린 날씨가 아닐까 주택시장에 있어서. 네. 하지만 선별적으로 잘 골라보면 네, 그 동네 또 햇빛이 드는 곳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는 좀 더 오래 가나요? 당분간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대체 투자 상품이 없다면 돈을 둘 데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급이 될 이제 뭐 보금자리 주택지구나 뭐 요번에 근래 분양했던 남양주 그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천에도 나올 거고 저기 일산에 이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에 청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은 당분간은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좋은 곳은 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 이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KBI에서 연구하시는 분과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금리 어느 이 저금리 상태가 언제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 KDI는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에 한 번 또는 두 번, 1, 2차례의 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제 첫 번째 권고가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실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그 저희가 더 권고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물가가 워낙 저물가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그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그 물가 안정이라는 그 기준이 보통은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1%대, 심지어는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0%대를 이제 그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2.5%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권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네. 그 또 이면에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측면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의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비에 대한 둔화가 진짜 그러니까 실증적인 데이터로서 나타나는 시점인 2개월 후의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가 굉장히 바닥권으로 내려온 건 맞는데 앞으로 이제 회복을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L자형으로 보세요? U자형으로 보세요? V자형으로 보세요? 분명한 거는 올해는 3.0%를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네. 내년에는 한 3.3%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올해는 내년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올라가는 회복 상승 국면에 완만한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자형 정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안 많거든요. 네. 네 다시 일로 와서 이제 민원성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이 저금리 시대인데 자, 부동산 투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각자 의원은 우리 네 명 다 한 번 얘기해. 제가 정리를 먼저 결자로 맞추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비 전문가 얘기 듣고 전문가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 다 얘기해 보면 이제 말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네네네. 예, 비 전문가의 짧게.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야, 큰일 났다. 자. 우리 부동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에는 투자적 관점에서 조금의 유익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그 주택 투자는 저는 하지 않을. 예. 뭐 결론은 지역에 따라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지역에 투자를 주셔야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네. 어느 지역인? 이제 지역보다는 이제 상품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상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역별로. 수익형. 네. 그래서 네. 사람이 가는 곳에, 네. 뭐 좋은 곳에 상가는 공실도 안 나기 때문에요. 그런 상가는 뭐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도 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한 2년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받쳐줘야 네. 뭐 가격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저기 상가는 뭐 그래도 주택보다는 좀 더 낫다고 보시고 오피스텔은 어때요? 오피스텔은 지역별로 좀 물론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공급량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권해드리기는 아 오비스는 권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너무 결론이 큰 소리를 하시면 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상가고 네. 상가 중에 어느 지역이 어떤 상가인지는 네. 전화번호를 좀 요번에 써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자 집을 사야 될 사람 그러니까 집에 말하자면 실수요자야. 네. 그러면 매매가 좋아요, 전세가 좋아요. 중요한. 물론 부동산은 땅이 어디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얘기할 수 없죠. 얘기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눈높이를 낮추지 말고 매입하는 네.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요 없습니다. 다 사람의 그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네. 100점짜리는 없는데 저는 75점 정도면은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75점도 시장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그 점수를 좀 낮춰서 한 65점이면 사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은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상가란 금리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좋은 곳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높이 계속 가져가시면서 앞으로 가격이 그렇게 확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사시는 게 맞지 않냐.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민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세를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이 판단인데 더 좋은데 집을 사라는 말씀 그러니까 같은데. 굉장히 애매한 좋은데 어딘지 모르잖아 우리가 실 예로 오늘 저기 전화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사야 되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동 호수가에 좋은 동호수에 좋은 층이라면 사셔도 괜찮다. 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물건이 없을 겁니다. 요즘에 그만큼 시장에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또 길 건너 이번에 재건축 하고 있는 고기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을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여전히 답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아, 예. 제가 집 살 능력이 있는 동네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 요즘 경매 시장이 굉장히 네. 핫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들어가도 돼요? 경매 시장 중에서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주택은 네. 경매 시장에서 가장 심플한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누가 있고 전입 신고를 누가 했는지만 보면은 리스크가 다 해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옆 동네가 얼마 낙찰됐으니까 나도 그 가격에 입찰해 야지.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 않냐. 금매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뜨겁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명희 종결자님, 부동산 종결자님 이제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